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남의 그 성형 기술이 가히 은은님 경지에 이르러서 부모님 날 낳으시고 은은님 내 얼굴 만드시니? 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요즘엔 연예인보다 눈이 큰 강남 여성들이 즐비합니다. 즉, 눈은 뭐 개나 소나 성형수술로 다들 이빠이 커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예쁜 여자는 눈만 보면 안 되고 하관도 봐야 한다고 동영상을 그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입 작은 여자가 왜 진짜 미녀의 비율에 속하는지 사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술한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저의 얼굴에서 워낙 본래 타고난 입술이 얇으면서도 작아서 그냥 내 얼굴에는 고양이 같은 새초롬한 내 입술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 이 통통하니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직 약간의 부기가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입술 부기가 안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주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 얼굴이 너무 귀엽고 이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성형수술한 거예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기본기가 이뻐야 이런 입술도 나오는 것 같다며 원래 기본부터 예쁜 여자가 되었어요. 크크크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입, 얇은 입술 관상의 여성 얼굴 비율이 어떻게 얼굴의 기본이 예쁜 비율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눈의 착시를 좀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오른쪽 여성의 경우 아래턱 하관이 크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얼굴 3등분 분석법, 즉, 이마 쪽 3분의 1, 중간에 3분의 1, 아래턱의 3분의 1 길이를 보게 되면, 아래쪽 3분의 1이 중간 3분의 1, 이마 3분의 1보다 훨씬 크고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왼쪽 여성분의 얼굴을 3등분으로 분석해보면, 오른쪽 여성보다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이 골격 길이, 즉, 여기서 보이는 그 해골바가지 모델에서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이 골격 길이가 오른쪽 여성분에 비해 확실히 짧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턱이 그리 작아 보이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점선 사각형의 하관 넓이 중에서 입술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입 가여백이 크게 느껴져 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관이 작아 보이지 않는 억울한 얼굴 비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해골뼈에서의 그 콧구멍에서부터 아래턱 턱끝까지의 골격뼈 길이는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즉, 이 빨간 사각형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가두리 양식장 같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입술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면 입가 여백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하관이 줄어들어 보이게 돼요. 이 만찢녀, 즉, 이 만화에 나오는 듯한 얼굴 비율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얼굴 비율이 바로 안젤리나 졸리, 송혜교 전지현, 또한 옛날 배우로 치자면 그 정윤희 씨의 그 얼굴 비율, 그런 입술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로 이 여성분을 분석해 보면 얼굴 깊이를 결정하는 눈썹뼈, 코뼈, 광대뼈, 사각턱뼈, 앞턱뼈 등의 윤곽이 발달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얼굴이면서 얼굴 3등분을 하여 볼때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실제 길이는 길지 않으나 왠지 하관 골격이 크고 강하게 보이는 얼굴 비율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본그 얼굴을 그 누가 그 뽀샵 을해 놓은 것 같은데요. 원래 아래 3분의 1이 그 길지 않은 하관 골격 길이였는데 입술이 그것을 꽉 채워버리니까 턱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작아진 그 얼굴 비율이 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눈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쁘면 진짜 미녀. 또 코가 납작하니 낮은데도 예쁘면 또한 진짜 미녀. 입이 얇고 작은데도 예쁘면 진짜 절세미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쁜 관상을
귀티나는 얼굴 천중귀 관상이라고 예전에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의 관상 성형 수술은 획일적으로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얄쌍하게 높게 하고 그리고 뭐 쿠타킨테처럼 그냥 입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 본인 얼굴의 그 비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스럽고 귀티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